그러면 우리 경표랑 상민이 형. 경표가 따라하고 상민이 형이 그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 안 그러면 되지. 일단 가까이 있어야 돼. 상민이 형 일로 와. 상민 나와봐. 스킨십이 좀 가까워야 느껴지는 게 더 클 거야. 너 먼저 해. 네가 먼저 해야 돼. 너 먼저.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왜 이래 따라하지 마. 왜 이래 따라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와, 와, 참다. 야, 어, 뭐야 또? 어, 어 뭐야? 날 또, 난 너 잊으려 하려도 웃어서 내 들어. 와, 저 진짜 얄밉네. 직선에서 그냥. 먼저 우리 경표의 장점은 딱 한자를 써놨어. 몸. 몸이 뭐야? 야, 몸이면 사실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걸 잘해. 아, 몸으로 말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뭐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그런 디테일들을 살리는 거를 어릴 때 연기할 때 연기 신체 훈련하면서 했었었거든. 우리도 장난 아닌데. 그때 친구들이 많이 즐거워해줬어서 그걸 하면 좋지 않을까. 나술 동물 묘사를 할 때도 그 디테일이 있다는 거네. 그럼. 그러면 내가 제시어를 줄 테니까 먼저 너희들이 누군가 한 명이 해줘. 그리고 그와 다른 디테일을 내가 보여줄게. 승훈이 야, 너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도 장난. 너 소문 못 들었구나. 그... 담벼락 위에 앉아 있을 때 진짜 고양이인 줄 알고 투정을 대는 사람들이. 일부러 지나가다가. 그래서 쥐가 도망갔어. 쥐가 도망갔게 진짜로. 새 종류로 세계 차편이야. 아, 진짜 편지도 전달해주고 하잖아. 다 같이 한 명씩 조합 제시해줘. 그래, 그러면 사마귀를 표현해줘. 와, 이거 어렵다. 사마귀. 사마귀? 그 사마귀는 왠지 팔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장난이 같다라는. 아니, 사마귀가 살짝 요런 느낌. 맞아, 맞아.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올렸다, 올렸다. 야, 경훈아, 경훈아, 이리 나와. 그 다리가 중요해. 완전 사마귀네. 완전 사마귀네. 맞아. 잘했어. 경훈이가 괜찮아? 진짜 잘 디테일을 잘 살려. 경표에 봐, 사마귀? 경표도 근데 사마귀. 내가 표현하는 사마귀는 조금 더 디테일? 하이퍼리얼리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마귀는 6개의 다리를 그렇지. 사마귀가 다리가 6개? 6개지. 배가 이렇게 밑에 있다고 치면 사마귀 다리는 일단 이렇게 벌어져 있어. 앞부분이야, 그리고 앞부분. 무게중심이 이렇게. 맞아, 맞아. 배가 앞부분이. 뒤에 손이 이렇게. 그리고 사마귀는 사실 반동을 잘 타지 않아. 그러네. 그래. 먹이를 노리면 어떻게? 먹이를 노릴 땐 군뱅이 한번 가줘야지 먹이. 내가 군뱅이. 군뱅이 간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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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얘 못 잡을 텐데. 빨라도 못 잡는다. 먹이. 간다, 간다. 오, 간다. 오, 저렇게 가는구나. 아, 천천히 가는구나 상황이. 야, 안 먹냐? 야, 군뱅이가 힘들어. 야, 군뱅이가 힘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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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도 누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줘. 캥거루, 캥거루가 어떻게 뛰지? 좋아, 좋아. 캥거루는 두 다리를 뛰어, 두 다리를 뛰어, 두 다리를. 아니야, 그. 아, 경훈이가 전문가네. 이렇게 뛰면 나봐. 어떻게 민거루. 우리의 민거루입니다, 민거루. 내가 본 캥거루야. 호주 태생. 캥거루가 강아지 헤드락을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주인이 와. 싸우는 거? 뭐 약간 팔 약간 요래지, 요래지. 이렇게 헤드락. 강아지가 못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그런 사진이 맞아. 있어, 진짜? 있어, 있어. Not the other way around. As Greg runs in, we realize this could get dangerous.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캥거루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근데 잠깐만, 넌 헤드락을 왜 당한 거야? 강아지. 사실 캥거루는 꼬리가 무게의 중심을 지탱해주거든. 그래서 팔은 이제 약간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말린 상태에서 팔이 되게 가까워, 이렇게. 아, 맞다.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보인다.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목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뛰지?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싸움을 할 때는 진짜 대박 살아있어. 잘한다. 야, 진짜 있네. 야, 각인 김에 거북이. 마지막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근데 거북이는 어떻게 들어가? 바다 거북이와 육지 거북이의 차이인데, 일단 육지 거북이는 일단 손 모양이 달라. 야, 거의 서남용 형급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유연하다. 얘네는 이제 발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육지 거북이. 어. 한 걸음을 디딜 때. 오. 진짜 들어. 오. 과연 어깨 이거까지 다. 육지 거북이야, 육지 거북이. 이렇게 목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육지 거북이면. 바다 거북이는 또 달라? 바다 거북이는 잘 생각해봐. 발이 달라. 옆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렇지. 오, 오~ 맞다. 옆으로. 그게 있지. 바다 거북이는 갈퀴가. 조금 더 네, 상체가 바닥에 더 붙어 있어야 갈퀴가 있지요. 손이 약간 이렇게 돼. 어, 맞아. 맞아. 저 걸을 때. 그럼 코뿔소 한번 해볼래? 코뿔소? 어. 코뿔소 어렵겠어? 야, 와, 코뿔소는 코뿔소? 너무 코뿔소인데? 코뿔소는 그냥 일단 코뿔소는 등이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 오. 오. 등이 이렇게 많이 굽어져 있고 오. 오. 이렇게 내려와 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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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면 볼만 없으니까. 오.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 야, 대박. 야, 너 동물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 난 동물. 사람은 안 돼? 사람 안 돼. 사람, 사람 아. 낚시꾼 이덕화 선생님. 아, 어. 낚시꾼. 근데 이건 좀 대어를 낚는 엄청난 어, 큰 대어야. 엄청 큰 대어. 어, 거의 뭐 상어를 낚나 봐. 낚싯대 뭐가 딱 걸렸다 그러면 신호가 팍 오잖아. 응. 그러면 이런 막 간다 봐. 약간 해서 딱. 역시 SNL 일기. 남자 형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디테일하네. 전문가로 완전히 판 거야. 오, 장난 아니죠. 프로그램 하나 생겨도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서현이의 장점으로 가겠습니다. 서현이의 장점은 새끼. 아, 새끼. 스탯. 지난번에 새끼스 되게 좋아했잖아요. 맞아, 맞아. 소유랑 또 베스트 프렌드. 어, 맞아, 맞아. 근데 요즘에 또 꽂힌 노래가 있어. 그래서 그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춤도 따라하게 되고 어. 오, 약간 모창도 하게 되는 거야. 오, 궁금하다. 무슨 노래? 누구 모창? 누구 모창? 어, 근데 너희가 알, 오빠는, 아, 너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모르겠지만, 어, 블랙핑크. 어, 어 블랙핑크. 우리가 어. 블랙핑크를 모른다고?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소녀시대만 알아야 아니, 되는데, 근데. 아, 물론 알겠지만, 한 명 한 명 다 그 목소리를 아냐. 아, 그건 몰라. 거기서 블루 모창. 제니, 지수, 라리사.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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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제. 로제 목소리 기가 막혀. 다시 캄캄한 이곳을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kiss you by 실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제니 뭐 다 돼? 어, 다 돼. 제니 랩? 어, 다 돼. 그럼 제니 한번 짧게 아, 보여줘봐. 제니, 제니보다 일단 지수 씨. 어, 지수 씨. 우긋 사랑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맞아, 다시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두 눈을 보며 kiss you back 실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아니 강훈 씨는 왜 드라마를 로제랑 같이 드라마를 쳐? 어 서현이었네 깜짝이야 너무 목소리가 또 너무 똑같다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보아 언니 20주년이거든 맞아 근데 내가 사실 보아 언니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어 그때 연습생이 되고 나서 다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카피를 했었거든 초등학생 때 그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 어떤 노래? 그게 발렌티라는 노래 아 발렌티 이거 보아이 어 맞아 그 노래도 내가 한번 재현을 해볼게 보아 언니 Yeah. Like a blazing cool. Like pink in your area. 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자취하까지. 엊그처럼 아까 따라했던 지수 목소리.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곳을 light up the sky.
손을